네, 저희 이번 CES에서 세 개 부분의 혁신상과 그리고 최우수 혁신상을 받은 제품은 답패드라는 제품이고요. 세계 최초의 촉각 디스플레이로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시각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입니다. 이번 혁신상에 대해서 저희 내부에서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큰데요. 물론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도 있지만 전 세계 시각장애인분들이 항상 꿈꿔왔던 게 실시간으로 변환할 수 있는 촉각 디스플레이였습니다. 항상 점자와 음성으로만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시각화 정보에 대한 갈증이 심하셨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인정받았고 이것이 시각장애인분들의 정보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기회를 좀 더 앞당기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되었고 저희는 이것이 산업적인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사회 혁신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이 상을 받았다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달청 혁신 제품 사업을 통해서 해외 팔로우 개척과 그리고 실제 보급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ESG 관련된 기업들은 조달을 통해서 이제 B2C 납품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소셜적인 임팩트 그리고 혁신까지 가져가는 그런 어젠다를 조달청에서도 이제 혁신 제품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소셜 벤처들 넘어서 여러 가지 벤처 스타트업들도 조달청 혁신 제품 사업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로 정말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 너무 좋겠습니다.